옆으로 밀었다가 옆으로 들어와서 공 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여러분, 연습장에서는 공도 너무너무 잘 맞고 비거리도 쭉쭉 날아가는데 7번 아이언으로 150m가 갔었는데 필드에만 나가면 130은커녕 120밖에 안 나가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게요, 우리가 연습장 매트에서 공을 칠 때에는 약간 뒷땅을 맞든 탑핑을 맞든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볼게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뭔가 잘 친 것 같죠? 약간 뒷땅이거든요. 뒤에서 풀려서 타격했는데 매트다 보니까 잔디였으면 턱 하고 걸렸을 게 막 밀고 나가지니까 야, 나 잘 맞았다. 거리가 많이 나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드에 나가면 막상 비거리가 많이 안 나고 턱 바닥에 걸려가지고 땅을 많이 찍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좋은 연습 도구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요, 양탄자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쳐서 여기 이 부분에 공을 놓고 쳤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디봇 자국이 났는데요. 바로 어디에 맞았는지 타격한 지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연습 도구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글씨를 써보신 적이 있죠? 그런 거를 착안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땅에 먼저 맞고 공이 맞았으니까 충격이 분산돼서 스피드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볼 스피드가. 그런데 매트에서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서 제거리가 다 나가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런 터치 미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내가 실제로는 어디를 타격하고 있는지 색깔이 변해서 보여지는 그런 연습 도구입니다. 이 연습 도구의 이름은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나르는 양탄자. 스페인어로 볼라 타피즈라고 합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출발했는데 공부터 맞고 가야 얘가 슉슉슉 돌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공을 타격한 거고요. 그렇다면 옆으로 갔다가 이 무거운 클럽헤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공부터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터 맞고 그 밑에서 땅이 맞아야 돼요. 땅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앞땅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를 찍으면 안 되는 거겠죠? 공까지 치는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안 찢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촉감이 진짜 좋아요. 자, 갑니다. 그럼 치고 나서 타점이 이 공이 있던 위치에서 왼쪽으로 낮이는지를 보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영상에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궤도도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아웃인, 인아웃 나오니까요. 그리고요, 옆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헤드 페이스의 밑부분이 다 닿아서 있는 모습과 토우가 많이 들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요, 보통 약간 토우가 살짝 들린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를 할 때 조금 더 이 샤프트가 펴지면서 지면이 다 닿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들리거나 너무 이렇게 세워져서 맞게 되면은 구질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토우가 들린 채로 힐 쪽으로만 맞게 된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양탄자라고 해야 되나? 매트가 퍽퍽 찍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퍽퍽 찍힐 때 요 앞에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잖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은 사망.
그리고 이 충격이 몸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집니다. 요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매트가 해진다 그러면은 아 내가 잘못 쳤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밀고 돌면서 올렸다가 임팩트를 할 때에는 살짝 이 무게가 찰싹 찰랑 하면서 손목이 살짝 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쭉 옆으로 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토 업이 돼서 맞는지 토 다운이 돼서 맞는지 그리고 풀려 맞는지 들려 맞는지 이게 아예 안 난다면은 공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기 위로 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궤도 나를 중심으로 일자 안으로 해서 인 투 인 궤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공을 치기 직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웃인으로 맞는지 공을 치기 직전 너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인 아웃이 되는지 이런 궤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친구 한 명을 초대해서 한번 요거를 진짜 아마추어가 쳤을 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연 프로의 절친이자 전직 수영선수인 한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직 수영선수의 피지컬로 드라이버를 170m씩 날리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 나르는 양탄자도 찢어버리실 건가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 잘하는데? 쳐봐. 자 우리가 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이 하얀색 뚫려있는 하얀색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통은 왼편이 맞아야 되는데 너는 어디가 맞는지 한번 보자. 준비 시작. 여러분 맞지 않았어요. 탑픽입니다. 오 잘 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맞았어요. 이런 걸 보고 뒷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fat shot, fat 뚱뚱한 샷. 이것마다 뚱뚱해요. 공 뒤에서 이만큼을 뒤에 쳤으면 공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와, 제 의향심도 없다, 그죠? 나와, 하지마. 야, 네가 이거 집이라고 생각해봐. 집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쳤으면 지금 땅 빨고 빡! 해가지고 밑에 측에서 미쳤어요! 김혜경 와봐. 안녕하세요. 축구이자 볼링 선수 출신인 김혜경입니다. 애경이 좀 더 잘하겠지? 야, 뭐가 보이냐? 자, 한번 쳐볼까요? 사실 지금은 원래 매트 위에다가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게 꽤 도톰하거든요. 충격을 흡수해서 좋기는 한데 약간 공이 발보다 높다는 점 그러면 약간 공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샷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칠게요. 여기다 놓고 이거보다 보통 왼쪽이 맞는데 우리는 어디를 맞는지 볼 거다 라는 거예요. 자, 나르는 양탄자 샷 가보겠습니다. 빈스윙. 오케이, 빈스윙. 아, 땅을 쳐. 그거 치는 거야. 자, 갑니다. 높이를 유지하고 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어렵죠. 하나, 둘, 셋. 팔부터 내려오면 바닥에 안 맞고요. 비켜놓고 내려가야 땅으로 타격할 수 있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땅. 올라간 길보다 누워서 내려오니까 바닥에 안 맞고 인아웃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올라간 길에서 안으로 내려와서 공을 치기 전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거는요 인 아웃 궤도와 어퍼블로우는 한 세트입니다. 올려치는 것과 내밀어치는 것은 같이 다녀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헤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지. 이거는 내려치는 거야 올려치는 거야 공을? 내려치는. 그치. 근데 넌 지금 올려쳐서 맞지?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걸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 일자로 그냥 들고 내려올 때 바깥쪽에서 안쪽 헤드가.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좋아 잘했어. 그대로 쳐볼게요. 나르는 양탄자. 오케이 시작. 일자 바깥쪽. 오케이. 오 괜찮아 잘했어. 잠깐만 타점이 나긴 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기다 놓고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났어요. 그러면 이거 공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골프장이 하나 생겼네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건가? 어려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손목 낮추고 자 일자로 들었다가 하나 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잖유. 나만 그렇게 해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나만 잔치했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여러분 뜯어졌어요. 제가 오늘 뜯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내구성 좋은 게 어떻게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너네가 이렇게 팔 수 있니? 근데 이거 진짜 집에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 연습하기 너무 좋겠지.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밀고 돌면서 대각선 위로 올라갔다가 공 봐야 돼. 시선은 항상 공을 봐주셔야 축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몸을 약간 왼쪽으로. 우리 지금 볼링공 치러 왼쪽으로 갑니다. 그죠? 왔죠. 이렇게 해서 와야 얘가 공부터 맞아. 이렇게나 네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느낌이 별로 없지? 이렇게 하면은 맞는 순간 왼쪽에 내 몸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느낌이야. 왼발 위에 왼쪽 힙, 왼쪽 어깨. 내 몸이 아예 왼쪽 위에 서 있는 느낌이야. 그렇지. 골반이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치. 백스윙, 왼발 뒤꿈치 들었다가 밟으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야구할 때 어떻게 해요? 뒤쪽. 그 느낌이야. 디딤발이야, 디딤발. 오, 한결 좋지만 균형을 잃어버렸어. 괜찮아. 그런 식으로 친다고 생각해보자. 한번 쳐보자. 지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체중 왼쪽으로 이동. 오, 괜찮아. 오. 그래도 맞췄어. 너 잘할 수 있어? 그럼. 대박 잘할 거야. 아유, 미안하다. Always watching you. 미안하다.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아 사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날아다닐까봐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는데 전 이게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필요하네요. 제가 좀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고리를 여기다가 걸고. 난 이게 정말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필요하네. 아 그렇구나. 여기다 끼는 거야. 날아가지 말라고. 자 태경 언니 다시 도전? 도전! 야 멀리 떨어져. 위험해. 너 일로 와. 무섭지? 내가 장갑이 있었더라면. 장갑 때문일까? 신발 때문일까? 자 갑니다. 수영 선수 샷! 오! 쳤어. 대단한 뒷땅을 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도 똑같아.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올라갔을 때 그린 원보다 내려올 때 원이 짧아야 되겠죠? 그럼 약간 초승달 모양의 유격이 생기겠죠?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오케이. Alright. 아, 근데 그거 엎혀놓고. 너무 쉽지, 근데? 그게 진짜 귀엽지 않아? 아, 나는 이걸 정말 집에서 쉽게 통통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작은 모션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 자국이 남아서. 오! 여러분! 아, 이게 고정돼 있어서 그런가? 잘했어! 정확하게! 이거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이긴 하지만요.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스트레이트라고 봐야겠죠? 어우, 아주 정교하게. 잘 쳤습니다. 아, 어떻게? 트라이? 트라이? 도전! 왼발을 디디라고.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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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수 좀 더 주세요. 잘합시다. 거자 머리 가만히 있고. 야. 아, 왜 자꾸 밑에 있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기로 했지? 타격할 때. 채가. 하나, 둘. 그렇지. 좋아. 일관성이 있어. 아니, 이게 머리를 눌러. 가자. 그렇지. 좋아. 왼쪽으로 기대면서. 연습 중에 한 번이야. 공 쳐. 엄격해. 견뎌. 할 수 있어. 무서워. 공을 째려봐. 하나, 둘. 와, 잘했다. 잘했어. 오! 앞에 났어. 잘했어. 여러분, 이게 왼쪽으로 타격이 났어요. 감격스럽다. 나이스. 잘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나르는 양탄자. 진짜 귀엽죠? 아까 진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날아가가지고 나르는 양탄자.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리뷰를 했는데, 자 지금 제가 또 요거 한번 쳐볼게요. 자, 일자 안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임팩트 해서 공 먼저 치고 그 왼쪽 땅을 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자, 이렇게 타격을 했을 때 공 왼쪽으로 타격한 흔적이 남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그런 연습 도구였고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휘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스윙의 방향까지 알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필드와 연습장의 갭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풀스윙을 할 순 없잖아. 위험해요, 여러분. 기물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 헤드가 매트의 오른쪽 끝까지 여기까지는 타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밀어줘야 하는 구간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손이 오른쪽 허벅지쯤 왔죠? 여기서부터 손목을 꺾어주면서 몸을 회전시켜줍니다. 이때 손이랑 헤드가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거죠, 여러분? 하나, 둘.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손 위치에 하나, 둘.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타격. 하나, 둘, 타격. 이때 쉽게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 둘,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따라해보세요. 얘를 디드면 몸이 약간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오죠? 그 다음 따닥 하고 타격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왼발 뒤꿈치를 딛고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태경이 잘했다. 하나, 둘. 그렇지! 애경아, 너도 잘했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 너네 라이벌이야? 하나, 둘, 셋. 하고 이 왼쪽 땅을 타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정확하게 공을 컨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이게 약간 시각화로 내 스윙하는 타점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 뭔가 어디 맞아야 공이 잘 나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 잘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치는지 볼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이거 나중에 선물로 하나씩 줄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